예, 오늘 캘리그래피 시간에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도자기를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선택한 글은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글귀인데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바로 문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측면에서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만든 도자기에도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글귀를 한번 새겨보려고 열심히 붓글씨로 캘리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의 도자기의 글씨 쓰는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시죠. 캘리 연습 이후에 도자기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글귀를 썼는데요. 저는 글귀를 한 번만 쓴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복사,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글씨를 패턴처럼 문장을 여러 번 바닥에다가 꽉 차게 글씨를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쓴 글씨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도자기로 완성되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도자기가 다 구워지고 전시회가 끝나면 한번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과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글귀로 지난주에 만들었던 도자기에 글씨를 새기는 그런 시간의 캘리그라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들어가죠. 예, 지금 다 썼고요. 다쓴 글씨의 완성 작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